올해는 그 기상청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위가 심하다고 예보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그 유관기관에 폭염상황을 알리고 즉시 본청 지하 3층에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폭염특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최고기온 33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요. 폭염경보 같은 경우에는 일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기상청에서 발령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폭염의 피해 사례는 열사병이나 열경련 같은 그 온연질환자가 발생인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의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어린이, 뭐 노인들은 무더위 쉼터에 와서 더위를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도우미가 더위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방문을 하거나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고요. 위급 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구호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설 복구반, 의료 방역반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치구 종합상황실을 총괄하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실의 활동들을 집계하고 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시에서 하게 되고요. 일일 보고를 국민안전체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시민행동요령을 주의 깊게 실천하시면 보다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